자, 임진묵의 올인원 씨가 시작됐습니다. 네, 정말 프로게이머들 간의 경기에서는 정말 정찰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일단 신상우 선수는 정찰을 성공하다 보니까 맞춰서 대비가 다 되어 있죠. 투팩토리에서 CG 모드로 대기하고 있고 또 서플라이로 앞쪽에 시야를 딱 밝히고 있는 이 부분이 정말 핵심이었습니다. 서플라이 시야 밝히기가요. 딱 그 CG 모드가 워낙 빨리 됐어요. 이미 기다리고 있었고 진짜 신상우 선수가 보고받기에 진가를 제대로 보여준 경기가 이번 경기였는데 아니 이렇게 왜 여기서 왜 임진묵 선수가 차라리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서플라이만 하게 버리고 지켜야 되는데 아무리 작정을 하고 나왔다고 하더라도 대회 때는 또 다른 변수가 일어나거든요. 나거든요. 그럴 때는 좀 즉흥적으로 다른 판단을 내렸어야 되는데 그냥 이게 연습 때 준비한 그대로예요. 네. 거의 그냥 녹화된 걸 다시 쓴 것처럼 결국 안 바뀌면 안 됩니다. 내용 진짜 과정에 따라 순발력이 탄력적으로 반응을 해야죠. 네, 최소한 변수를 생각해서 상황에 맞춰서 좀 대비하는 능력을 좀 키워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이 웅진 테란이 좀 더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여기서 한번 쏟아 부었고요. 그렇죠. 또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준비한 대로 하면 안 됩니다. 준비한 대로만 해야 되는 경기가 있는데 그거는 진짜 완벽한 빌드를 통해서 상대방이 어떠한 수를 쓴다고 하더라도 내 그 체제를 알 수 없는 그런 빌드는 그냥 준비한 대로 그대로 밀어붙여도 돼요. 근데 테테전에서 투팩토리는 사실 알 수 있는 대목이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게다가 또 정찰이 신상문이 했고요. 네. 자, 마인 작업한 신상문. 아, 마인 대박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마인은 소박 중박도 안 나왔어요. 네, 경기 끝날 때까지 임진문 선수가 계속 마인 대박을 노려봤는데 임진문 선수, 신상문 선수가 너무나도 컨트롤을 잘 해줬고요. 네. 아, 최근에 컨트롤이 약간 좀 그 아쉬움도 보여왔던 신상문인데 웅진 만나니까 투스타 레이스 할 때 그때 감탄을 하나 봅니다. 그렇죠. 지금 사실 굉장히 많이 불리하긴 한데 이 한 대의 탱크를 잡아주고 나서 신상우 선수가 만약에 진짜 벌처라도 없었으면은 지금 떠있는 베럭스를 잠시 내려주면서 그 탱크 아까 한 고디스만 다섯 대 정도가 되는데 그 지금 타이밍도 괜찮고 내렸을 때 그 탱크가 베럭스 공격했을 때 그냥 본진 난입하는 벌처의 난입 요런 걸 그래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야 되는데 뭐 사실 방법이 없었던 상황이긴 했어요. 네. 신상문이 그만큼 뭐 상대편 올인워치 한방 맞고 그것도 안정적으로 막으니까 뭐 그다음부터는 무난히 간 겁니다. 그렇습니다. 스타포트를 올렸다는 것 자체가 신상우 선수가 이번 경기 상대방의 변수를 다 없애버리겠다는 의도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임진문 선수 입장에서도 뭔가 변수를 만들 거리가 이 SC밖에 없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변형태가 이렇게 움직이면 거의 경기 이긴 상황에서 그 쇼거든요. 근데 임진문은 어떠세요? 거의 던지는 심정이었어요, 돌을. 그렇죠. 진출을 하면서 엔지니어링 메일을 짓지 말고 그냥 커맨드 센터라도 올려놨으면 지금쯤 앞마당 자원 채취를 임진모 선수가 했을 텐데 그러면 이런 올인성 플레이는 나오지 않았겠죠. 어떻게든 버티면서 운영을 해볼 생각을 했을 텐데 앞마당 센터가 없으니까 바로 올인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네. 마지막 퍼붓기. 그런데 뭔가 좀 이렇게 좀 꿰미 있어야 되는데 유혹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딱 걸쳐가 탱크가 한 군데 뭉쳐있을 때 들어갔습니다. 아, SCB도 좀 약간 퍼트려서 이렇게 좀 발라붙어서 한 개씩 꼼꼼하게 컨트롤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 경기가 이미 너무 많이 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집중력도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첫 번째 세트는 신상문이 임진복을 잡아내면서 또다시 승리 본인의 웅진 상대 12승째를 찍었습니다. 패는 3패밖에 안 되는데요. 제 세트 스코어 1대0으로 앞선하고 이재원 감독. 근데 뭐 임진묵이 신상문 잡아주면 좋겠습니다만 테라는 좀 저도 상대적으로 로스가 덜합니다. 이제 또 시작되는 김승현과 김명원 이 선수들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이 선수들이 지면 아파 이거냐. 네,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앞서서 뭐 테란이 먼저 진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다음에 3경기 3세트를 그대로 따내면 3대1로 또 승리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럼요. 자, 두 명의 선수들의 경기 준비하겠습니다. 선수들을 만나보시죠. 이스포츠 정신 온게임 넷과 함께합니다. 신한은행 프로리그 0910 세전 두 번째 세트 김승현의 모습인데 김승현 나름 좀 괜찮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웅진 스타디에서 이번에 출전하는 김승현 선수 두 번째 세트가 가장 중요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김승현 선수가 만에 하나라도 이제 패배를 하게 된다면 김명호 선수가 이긴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출전하는 네 번째 세트 김민철 선수가 워낙 세다 보니까 경기 그 데이터가 아예 없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승현이 잡고 김명훈이 잡아줘야지 만에 하나 김민철 선수가 실수를 한다 그래도 LCS를 끌고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김승현 선수
경기 원점으로 돌릴 필요가 있고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이해봤습니다. 이경민인데 이경민 선수 공식전 상당히 안 좋습니다. 네, 공식전은 상당히 좋진 않지만 그래도 최근에 프로토스 상대로는 그나마 8승 2패로 전력이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마지막에 있었던 그 매치포인트 송병우 선수 상대로 좀 어중간한 빌드를 좀 선택하면서 패배를 했는데 원래 이 선수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선수예요. 이번 경기에서도 좀 그런 스타일리시한 경기 감각을 좀 살려서 테마를 가지고 플레이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네. 최근에 김동건을 우연치 않게 네 번을 만나서 6승3패 점수를 많이 까먹었거든요. 김동건은 김동건이고 토스터는 원래 잘하던 이경민이에요. 그렇죠. 또 김동건 선수에게 지금 패배를 하면서 좀 페이스가 좀 좋지 않은데 이번에 페이스를 끌어올려야죠. 네. 자, 두 번째 경기를 지금 투원이고요.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가겠습니다. 두 번째 대결 지금부터 시작하죠. 선수들 최근 분위기는 나뉩니다만 이경민이 좀 안 좋습니다만 박영희 의원도 말씀하신 대로 이경민의 토스는 괜찮습니다. 그 토스전 감각을 좀 살리려면은 뭐 김성현 선수가 좀 안전하게 한다고 했을 때 이경민 선수를 뭔가 무리수를 두든지 아니면 상대보다 더 배짱 있는 플레이를 해줘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웅기는 전통적으로 잘하는 문제였고 아이스크림 기술은 토스 자체도 문제고 토스는 상대로 하는 경기도 문제거든요. 아무도 토스 때문에 진짜 이병헌 감독은 골치 썩고 있습니다. 이경민이 뭔가 해법을 제시해야죠. 보겠습니다.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공지인 김진현 선수의 진행입니다. 신작이에요. 그리고 EMS하는 이경민 선수 진행입니다. 붉은색 프로덕스. 네, 이 두 선수가 과거에 이제 한번 싸운 적이 있었어요. 김승현 선수가 이경민 선수 상대로 메두사에서 승리를 거둔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이경민 선수가 3게이트 딱 올인어시를 했을 때 이제 김승현 선수 좀 2게이트 안전하게 로보틱스 올려주면서 수비하면서 승리를 또 거둔 적이 있습니다. 일단 그 팀 내에서 뭐 아직까지는 지금 화이트 스파키 이제 프로토스 라인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이러면 굉장히 골머리 썩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에이스 카드가 아예 그냥 존재하고 있다면 성적이 안 나오면 그 카드에 그냥 에이스 카드의 그 분위기를 이제 페이스를 끌어올려버리면 되는 건데 그 카드가 없어요. 신인 선수라고 한다면 뭐 이경민 이제 신인에서 좀 이제 조금만 있으면 벗어나겠지만은 언제 성장할지 모르는 거예요. 물론 마음 같아서 빨리 성장했으면 좋겠죠. 근데 사실상 뭐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모르거든요. 그런 게 가장 골치가 아픈 겁니다. 치어풀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치어풀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잠실 운동장에서 우승했을 때보다 더 웃고 있어요. 네. 제가 좀 갑자기 민망해졌습니다. 네. 하지만 뭐 전 동의하진 않아요. 그 치어풀에 그 마음은 감사합니다만 네. 그 치어풀에 동의하진 않아요. 힘내세요 강민이 형도요. 네. 네. 절대 동의하진 않습니다. 네. 그리고 김승현 선수는 이 투원 맵에서 김세근 선수 상대로 김세근 선수가 그때는 원래 멀티를 좀 했었는데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인 경기를 좀 펼치면서 또 승리를 거둔 적이 있고요. 그 감을 좀 김승현 선수 좀 살려야 되겠어요. 네. 정찰병대 엉뚱한 데로 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가이트 스파키즈 프로토스가 살아나르면 이경민 선수의 진짜 끊임없는 노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뭐 팀 내에서 이제 가르쳐주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겠지만 본인의 노력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 그럼요. 그런데 알아서 해야죠. 저 엔트리는 어디까지나 엔트리일 뿐이고 엔트리가 잘 나올 때도 있고 못 나올 때도 있는 것이고 선수가 이제 경기력을 얼마나 끌어올리느냐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야죠. 자, 코어 올리고 있어. 반 정도 지었고 이경민. 야, 이게 프로브 정찰한 게 늦게 나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야, 이거는 그냥 아예 그냥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요. 한번 바깥에 그냥 앞마당을 찍어본 거예요. 질럿을 세워놓고 자신의 프로브가 바깥쪽으로 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찍어보고 나갈 수 없다면 입구가 100% 막혀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이경민 선수가 경기 전에 이제 대기실에 잠깐 얘기를 나눌 때 4인용 맵이기 때문에 정찰운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아예 정찰을 사이버가 완성되고 나서 지금 프로브를 내보내고 있어요. 네. 딱 보니까 질럿 그 왼쪽 편에 빈 공간이 좀 많이 남아 있는데 그것 때문에 한번 그렇게
도전했습니까? 도전했습니까? 프로브를 찍어본 것 같아요. 네. 지금 막혀 있거든요. 자신의 프로브가 못 나왔기 때문에 못 들어옵니다. 네. 오, 사정거리를 이용해서 툭툭 건드려주기. 김승현은 빨리 갔습니다만 늦게 발견했고 이경민은 바로 원서치로 가요. 네, 자꾸 움직이는 게 무서워서 그렇죠. 갑자기 달려들면 아프거든요. 네. 자, 다크테플러 선택을 해줬고요. 굉장히 빠른 다크테플러 지금 빌드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좋은 쪽이 이경민 선수예요. 왜냐? 정찰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다크테플러 선택을 해줬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김승현 선수가 로보틱스를 언제 올려야 되는지 이거는 진짜 김승현 선수의 감에, 감각에만 맡겨야 돼요. 네, 김승현 선수가 여기서 프로브를 잡아내주고 여기서 로보틱스를 올려준다고 한다면 충분히 다크템플러를 수비를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투게이트를 올리고 나서 드래곤을 한 타임 더 뽑고 로보틱스 올려주면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아, 벌써 템플러 아까 거의 완성이 됐거든요. 올라가야 돼요 이제는. 예. 로보틱스 지금 올라간 것 같은데요. 미니맵의 건물로 봐서는 그렇죠. 예, 로보틱스죠. 네. 자, 윤영태 오늘 출전하지 않습니다. 애결에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애결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매치 포인트이기 때문에요. 지금 사실 이러면서 다크테플러 선택을 해주면서 이경민 선수는 앞마당 넥서스를 조금이라도 더 빨리 올려줘야 됩니다. 어차피 자신의 선택은 다크테플러고 다크테플러 나오면 뛰어야 되고요. 건물 많아가지고 게이트가 하나인데 다크테플러 선택했기 때문에 드라곤이 많이 없거든요. 넥서스 빨리 올려가지고 자원의 이득을 좀 챙겨야 돼요. 그러면서 상대방이 진출했었을 때는 이제 캐논으로 방어해주는 그런 이제 움직임이 나와줘야 돼요. 네, 네,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서 김승현 선수는 옵저버가 떴을 때 다크를 만약에 확인을 한다면 닭 옵저버도 2기까지 나올 때까지 시간을 끌면은 시간이 상당히 많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옵저버 한 개 떴을 때 앞마당 쪽에 놔두고 바로 드라곤만 달리는 그런 센스도 좀 필요해요. 자, 다들 떴습니다. 앞마당 지나고 있고요. 자, 이제는 대충 감이 올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프로브로 정찰을 했는데 앞마당 쪽에 팔론이 지어진다. 그리고 드라곤이 두 개밖에 나와 있지 않았어. 이거는 다크템플러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로봇도 오쩌고터리 완성됐습니다. 피해를 입구를 막고 있어요. 이제 입구를 네. 그 몇 번은 쓸리겠는데요. 네. 입구를 막고 네.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진출해 있는 이 병력으로 재미를 많이 볼 수는 없고요. 네. 야, 입구 쪽에 프로브가 얼마나 잡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자, 어쩌고 나와야 됩니다. 몇 번 썰릴 수밖에 없어요. 자, 프로브. 오히려 들어갑니다. 들어가 병력 많으니까요. 자, 프로브 나와야죠. 네. 프로브 나와야죠. 이경민 선수는 추가적으로 다크를 뽑지 않았나요? 네. 자, 이 다크는 나와줘야 되는데요. 네, 여기서 다크 한 개는 나와줘야 되는데. 네, 원래 이 다크가 웬만해서 이제 전부 나왔어요. 두 다크 나오면 수비해야 되고 몇 번 5개. 자, 프로브는 최소한 7킬, 8킬 이상은 해줘야 돼요. 자, 병력 살립니다. 아큐 과연 어떻게 못 써먹어요? 야, 7킬 정도면 상당히 대성공이죠. 네. 지금 상황은요. 아, 그리고 이런 상황 김승현 선수가 만들 이유가 사실 없었거든요. 프로브 잡아야죠. 이런 상황 만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외에도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 되게 많았어요. 앞마당 넥서스를 따라가줘도 되고 아니면 뭐 셔틀이 나왔다면은 계속 연속해서 실어 나르는 방법으로 드라곤 실어 날아가지고 공격을 해줘도 되겠고요.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는 되게 많았는데 네. 김승현 선수가 그 이경민 선수의 다크에 예, 프로브가 너무 많이 상했기 때문에 바로 쫓고 있어요. 네. 질러선 드라곤 쫓고 다 되면 질러 쫓고 근데 친구들이 와요. 지금 김승현 쪽에 병력 많습니다. 보이는 다트면 가만당하는 그런데 일단 다템을 잡고 자 이러면서 계속해서 충원전요 랠리 포인트 저구에게 찍어 놓은 다음에 이거 밀 수도 있어요. 들어갑니까 7킬. 이경민 선수 오늘 다크 감이 상당히 좋은데요. 네. 네. 근데 병력 끼면은 일단 밀 수도 있어요. 다크 죽어도 다크 죽더라도 프로브 한 두세 개 잡고 죽으면은 반값한 거예요. 근데 김승현 선수가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이경민의 앞마당이 문제거든요. 네. 프로브를 저 다크가 한 부대 정도 잡아줘야 되는데 자 컨트롤 드라곤 컨트롤 잘해주면 돼요. 캐논부터 다크 다 보여요. 비싼 다크 다 보여요. 자 지금 뭐하나 들어가야죠. 자 캐논부터 체력 많이 있는 드라곤 앞쪽에 하나 완성됐네. 네. 예, 이게 한 5드라곤 정도 되면은 한 번에 1점 탁탁탁 해주면서 잡아줄 수가 있는데 4드라곤이기 때문에 좀 약간 멈칫한 것 같아요. 아 지금 들어갔으면 좀 더 이득 챙길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었는데 약간 아쉬워요. 지금 좀 늦었습니다. 네, 아무튼 다템의 효과는 제한적이었습니다. 나름 뭐 데뷔 준 건 맞아요. 네, 김승현 기장문이죠. 같은 앞마당을 가져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경민 선수가 유리한 부분이 테크트리가 이미 다 올라가져 있거든요. 아, 지금 늦었어요. 딱 그 드라곤 두 기였을 때 이경민 선수가 그때 들어갔을 때 어차피 체력 빠지 드라곤 있어도 체력 이제 있는 드라곤 진짜 컨트롤이에요. 프로게임은 컨트롤 다 극복 가능합니다. 네. 오늘 앞마당 타이밍은 미세하게 김승현이 빠르긴 빠릅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이경민 선수는 테크 같았어요. 네, 템플러 테크가 최종적으로 템플러 테크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경민 선수 프로브가 바글바글 한데 반해서 네 상대적으로 김승현 선수가 프로브가 좀 많이 잡히다 보니까 좀 부족하죠.
자, 일단은 다크템플러 드랍 한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옵저우도 보고 있는데 로보틱스만 만약에 느리게 이현민 선수가 올라가 준다면 다크 드랍도 이제 허용이 되는 건데 네. 네, 역탁 한번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진짜. 네, 그렇죠. 이경민 선수는 좀 견제 같은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센터에 진출하는 것보다도 셔틀로 견제를 가지 않더라도 섬 쪽에다가 이제 띄워놓고 상대방을 신경 쓰이게 만들면은 김성현 선수는 어쩔 수 없이 드라곤을 배치하든지 아니면 캐논을 건설하든지 그런 대처를 해줘야 되기 때문이죠. 예. 이러면서 원래는 게이트를 팍팍 늘려가면서 로그틱스를 조금 늦게 올라가는 상황에 맞게끔 올라가는 선택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경민 선수가 굉장히 안전하게 지금 투게이트에서 로그틱스를 건설을 해줬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상 이제 막을 수 있는 타이밍은 나오거든요. 네. 근데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에 당할 수 있는 염려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김성현 선수도 견제를 좀 해줄 필요가 있어요. 이경민 선수가 아무래도 이경민 선수가 견제를 한다고 생각을 머릿속에 생각을 하다 보니까 반대로 상대방의 견제를 좀 수비를 소홀히 할 가능성도 높거든요. 그럼요. 자, 템플러테크 이제 거의 김승현도 탑니다. 그러면 네. 움직일 거예요. 꿈틀할 거예요. 그리고 김승현 선수는요, 저 6시 라인에 파일런도 하나 정도는 건설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템플러 가지고 이경민 선수 일찍 나왔잖아요. 마찬가지로 셔틀 뽑아가지고 템 견제 들어가면 6시 라인에 지금 껌해요. 아무것도 없지 안 보입니다. 옵저버 앞마당에 세기치 목차할 필요 없습니다. 김승현 지금 이런 부분은 네, 집중력이 약간 떨어진 부분이거든요. 빨리 움직여줘야죠. 옵저버를요. 네. 아, 옵저버는 눈과 귀가 되는데요. 네. 다 버티려야죠. 6시 쪽에 한기는 필수고요. 그리고 상대방 지역 앞이 제일 첫 번째고 6시 지역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그냥 자기 앞마당 쪽에 좀 놔두고 이렇게 좀 퍼트릴 필요가 있습니다. 아예 다크드랍도 선택을 안 해주네요. 차라리 결과론적으로는 오히려 좋습니다. 왜냐하면 로보틱스가 만약에 옥적으로 봤는데 늦게 올라간다 이러면은 선택을 해줬을 거예요. 근데 보고 있는데 로보틱스가 빨리 올라갔기 때문에 바꾸자. 그냥 즉흥적으로 바꿔버리면 되거든요. 하이템플러 뽑아가면서 병력 충원해주면 되는데 자 옥적으로 또 보고 있기 때문에 하이템플러 견제를 이경민 선수가 간다고 하더라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요. 중간 조력당 쉽고요. 그리고 포지 두 개짜리 하나 찍고 있습니다. 이경민. 네. 이경민 선수도 아무래도 앞마당 쪽이 그 성곽이 이제 둘러싸이다 보니까 시야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캐논을 짓더라도 셔틀이 왔을 때 셔틀이 먼저 내리고 캐논이 때리는 그런 장면이 연출시키기 때문에 언덕을 시야를 좀 밝힐 필요가 네. 있죠. 하이템플로를 잡았어요. 네. 스톰을 뿌려가서 그러니까 응징하러 갑니다. 이제는 네. 돈 안 되는 드라곤으로요. 핫핸 드랍은 들어가기만 하면 사실상 이득을 볼 수 있는데 생각 안 해주고 있고 근데 지금 전략의 빛은 납니다. 이경민 선수가 투포지를 일찍 올렸다는 점은 좀 있는데 전략의 빛은 있는데 지금 좋은 걸로 따져보면 김승현 선수가 더 좋거든요. 포지 하나에서 업 돌리는 것보다 멀티 돌리면서 병력의 양을 늘려가는 선택이 지금 상황에서 더 좋아요. 자 뭔가 이경민 선수가 자 추가적으로 네. 할 때마다 많아도 많이 모였거든요. 뭔가 써먹을 거거든요. 네, 양 선수 다 그 1압 승부를 펼치기 위해서 두 번째 멀티를 지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게이트는 쭉쭉 늘려주고 한번 싸움 제대로 할 것 같습니다. 네, 한 싸움 자 모두 제이멀티는 3시와 9시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그 다리 지역을 좀 점령할 필요성이 김승현 선수 쪽에는 있습니다. 병력이 조금이라도 더 많이 있고요. 먼저 옵저버로 시야를 밝히고 있고 상대방이 치고 나올 때 스톰으로 그냥 스톰 샤워만 몇 번 지져주고 나서 뒤로 빼고 싸우는 이런 그림을 만들기만 하더라도 김승현이 전투 상황에서는 무조건 좋아요. 그럼요. 투원은 다리에서 그냥 많이 싸웠습니다. 괜히 투원 발휘하는 경기 나오는 맵이 바로 투원이에요. 몇 명 울고 막 죽고 넘어갔습니다. 네, 이 맵에서 양 선수 간에 확신이 없다 보니까 센터에서 서로 이게 맞붙지 않고 있는데 이럴 때 좀 셔틀이라는 변수를 좀 두게 된다면 상대방은 제대로 흔들어버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누가 과연 먼저 셔틀을 쓸지 상당히 궁금하네요. 체제는 네. 완성됐는데 실제로 쓴 선수는 없습니다. 현재 먼저 좀 주도권을 조금이라도 잡고 있는 쪽이 김승현 선수가 맞는데 스톰을 먼저 뿌리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옵저버로 시야를 넓게 밝히고 있는 쪽이 김승현 선수란 말이에요. 이경민 선수는 약간 아직까지는 이제 상대방 그런 본진의 그 옵저버가 자신의 옵저버가 많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병력 9시 수비가 소수일 때 네. 들어갑니까? 스톰으로 먼저 뿌리면서 들어가야죠. 네. 병력이 먼저 가서 맞아주면 안 됩니다. 이쪽으로 원꾼이 오면 자, 하이템으로 독이 있어요. 아래에서 네. 왜 그냥 지져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도 견제는 오히려 센터 쪽으로 나가 있는 쪽이. 지지로 오죠? 자, 지지미. 야, 하이템플러. 이 하이템플러가 마나만 꽉 차 네. 하이템플러일 텐데. 드라곤 다 벗겨졌어. 실 다 벗겼다고. 위치로. 아, 그래도 백업병력이 금방 왔어요. 김승현 선수가 이득 보고 빼는 거예요, 이거는요. 자, 그리고 병력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병력 체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지지미를 맞은 거거든요. 지지미. 예. 전기 스톰 제대로 맞으면 네. 안 돼요. 야, 그 발음을 제가 한다면은 찌지미가 되겠네요. 네. 악경상도 발음 그런가요? 네. 잘못 발음하면 네. 큰일 납니다. 네. 부침개가 되죠? 네. 야. 아무튼 9시를 가져가면서 수비할 권역이 넓어졌습니다. 이경민 네. 여기저기 따라다니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이경민 선수 폭발 게이트 이거는 네. 게이트 전부 다 드라군은 절대 안 찍혀요. 지금 자원 안 되기 때문에 네. 하이 템플러와 질러시겠죠. 네, 그렇죠 그렇죠. 야 지금 이 상황을 김성현 선수가 눈치를 만약에 못 챈다면 김성현 선수는 지금 게이트가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네. 그 말인즉슨 이경민 선수가 한번 폭발을 해서 예. 만약에 세미 싸움이 난다고 해서 추가 병력이 이경민이 훨씬 더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김승현 병력이 나눠졌어요. 먼저 지져야죠. 네. 김승현 병력이 나눠졌어요. 번개. 야 김승현 먼저 잘 지졌고요. 네, 그리고 다리 하이템플러. 하이템플러가 대신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았어요. 야 지금 하이템플러들이 만화가 이제 많이 차는 하이템플러들이기 때문에 두 번 이상씩 쓸 수 있는 하이템플러예요. 네. 이런 것들이 이런 전투들이요 바로 효율적인 전투를 지금 김승현 선수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져놓고 나서 체력을 좀 깎아놓고 나서 센터 쪽으로 나오면은 그때 좋은 자리에서 또 덮쳐버리게 되며 이경민 선수가 이제 못 나오는 상황인데 지금은 주도권 잡고 있으면서도 멀티 하나를 늘려준 선택 김승현 선수가 아주 발군이에요. 네. 그럼 1시까지 가야죠. 오른쪽 라인 다 보고 준비하고 있다. 다리 건넙니까 이경민? 이경민 잠을 막고 잡았어요. 게이트도 많은데 양 선수가 아래 아콘스타도 예 똑같고 아카 차이나요? 네. 어? 아카는 그래도 한 자, 점입니다. 결국은 점이에요. 결국은 점이에요. 아 근데 이거 이경민 선수가 질럿이 없으면 네. 질럿이 많이 있어야 이기거든요. 많이 왔어요. 질럿 많이 왔어요. 자 이쌍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더 이상 물러섰더라고요. 아 여기서 이경민이 만약에 승리를 거두면 추가 면역도 뚫고 네. 나오거든요. 그렇죠. 이거 질럿이 없잖아요. 질럿이 없었으면 이경민 선수가 못 뚫고 나오는 건데 추가적인 질럿이 아주 환상적이었고요. 이러면 폭발 게이트 그냥 동원해서 밀어야죠. 질러 10몇 개씩 나와요. 지금 아칸이 있어야 되거든요. 야 김승현 선수도 한시 지역에 넥서스를 가져갔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만 좀 더 끌어주면 김승현 페이스로 갈 수 있는데요. 이경민 이 시간을 놓치면 안 네, 돼요. 그런데 네. 이경민이 이미 폭발하기 시작했고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 이러면요 하이템플러 이제 한두 개 정도만 이경민 선수가 추가를 해주고 오히려 그 왕드라군 막 드라군 많이 뽑고 질러 드라군을 앞세워가지고 그냥 전투를 해주는 그런 전술적인 움직임도 프로토스전에서 나오거든요. 야, 이경민 선수 지금 2일 업그레이드고 지금 심지어 선수 1업 업그레이드밖에 안 됐거든요. 이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야 돼요. 이경민 이 시간 놓치면은 김승현한테 바로 턴 넘어가면 네. 됩니다. 지금 생각을 잘해줘야 되는 게 진로 승부를 볼 거면 이경민 선수가 그렇게 앞설 수는 없어요. 왜냐면 게스트의 양이 김승현 선수가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은 양으로 승부를 봐야 됩니다. 이경민 선수는요. 네. 자, 한시 확장 이제 파악했습니다. 이경민도 본인도 물론 10시 있습니다만 10시와 1시는 가치가 다릅니다. 훨씬 더 비싼 땅이에요. 1시가요. 진영 잘 싸워야 돼요. 진영 잘 갖추고 하이 템플러를 먼저 날리는 쪽이 무조건 좋습니다. 자, 병력 규모 이경민 엄청나게 많거든요. 게이트 앞서 말씀하신 폭발 게이트. 자 양으로 승부 봐야 돼요. 이경민 하이템플러가 한 기밖에 없기 때문에 제대로 한 방이 두 개 더 충원, 세 개가 더 충원됐고요. 자, 이러면. 야, 이경민이 눈치 많거든요, 네. 지금. 자, 스톱! 하이템플러 미리미리 잡을 때는 좋고요. 네, 이경민이 눈치 너무 안 뜨다. 양이 많아요. 질럿 대물이 뻔하나요? 한방 타면 질럿이 거금치 돌려드니까. 그렇죠. 그냥 뒷걸음 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러면. 한시로 달려야죠. 야, 이경민 한시로 달리고, 김승현은 여기서 한시 버리고 영런시를 가든지 수비 힘들거든요, 지금은요. 그렇죠. 지금 수비하면 안 돼요. 지금 수비하면 괜히 큰코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올라가서 그냥 수비? 아 수비하러 아니, 수비하러 올라가는 선택은 좋지 않고 네, 아칸 잡아주는 건 굉장히 좋아요. 아칸 잡아주고요. 아 이거는 예 뭐 이러다가 500원 주운 거죠 지금. 네, 아 셋이 쪽으로 같이 공격왔으면 수비하러 가야 돼요. 네. 한시만 그냥 공격을 갔으면 한시 버리고 자신도 공격가면서 이경민 선수의 멀티를 말려버리면 되는데 셋이 공격왔기 때문에 이건 방어해줘야 됩니다. 네. 아 근데 여기는 방어한다고 해도 이건 이미 데미지까지 먹었거든요. 한시는 날아갔고 여기는 프로보다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게 봤더니 이경민이 안정적으로 다시 돌아오는데요. 4칸기도 네, 이 4칸기도 11시쪽으로 가서 좀 견제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도 남는데요. 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도 4칸기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 달리면 됩니다. 네. 지금이라도 안 달리면 희망도 없어요. 지금 김승현 네. 병력에서 밀리고 자원에서 밀리고 다 밀리게 되겠어요. 네 지금 이경민 선수도 병력이 좀 갈려있고 김승현 선수는 하나로 지금 뭉쳐져 있거든요. 뭉치고 있거든요 지금. 이때 좀 승부를 봐야 돼요 김승현 선수. 지금 그 다크템플러로 11시 그 앞마당 멀티를 견제를 하던지 아니면 센터 싸움에서 승리를 하든지 이제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양이 되게 많거든요. 네, 이경민이요? 이경민 덩어리가 훨씬 큽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자원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요. 야, 이 다크가 큰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데요. 캐논이 완성되기 전에 프로브는 다 잡을 수 있어요. 자 빨리 뛰어야 돼요. 예, 충분히 시간 됩니다. 이때 자, 컨트롤 잘해야 됩니다. 먼저 캐논 괜히 캐논 때리면 안 돼. 아 근데
근데 캐논을 건설하던 프로브를 잡았기 때문에 이경민 선수 눈치를 좀 챌 수가 있을 텐데. 아, 눈치챘어요. 왔어요, 왔어요. 예. 일단 썰어야죠. 죽어. 넌 어차피 밭에 많이 썰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때 진영을 흐트러 놓고 김승현을 이때 노려야 돼. 지금 눈이 움직이고 있어요. 김승현 때 떼서. 열심히 치러 갑니까? 열심히 치러 갑니까? 김승현. 아, 이게, 아니면 아우 저리 끊으러 갑니까? 지금 딱 봐도요. 덩어리 차이가 나서. 아, 많이 나요. 그 한순간에 좀 전에 또 한순간에 전투에서 승리 거뒀기 때문에 이경민 선수 쪽으로 많이 기울어진 상황이거든요. 덩어리 차이가 나가지고요. 이거는 빈집도 못 들어갑니다. 빈집 네. 들어가다 완전히 망합니다. 같은 종족 싸움인데 정면 싸움을 김승현이 피합니다. 피할 수밖에 없어요. 네, 이경민은 물량이 너무나도 많이 뛰어나기 때문에. 오, 쟤 뭐죠? 와, 14킬. 대박인데요? 네. 야, 그리고 도망갔어요. 예. 네. 아, 이거 어제도 환상 같은 박세영이었나 나왔. 하이테프로 하이테프로 내기! 야, 하이테프로 내기! 하이테프로 내기! 하이테프로 내기! 하이테프로 내기! 하이테프로 내기 죽었어요! 어, 갑자기 이경민 하이테프로 내기 죽었어요! 아, 근데. 아, 4개 죽어도 맞나요? 자, 양이 많다. 스톱, 스톱, 스톱! 한 방! 아, 이거 이번 싸움도 이경민 선수가 이길 것 같은데. 눈치 너무 많아요, 뒤쪽에. 드라군이 산더미처럼 많습니다. 네. 덩어리가 한 부대 정도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아, 싸움 잘해봤자 다템이 이제 14개 털어봤다. 필요도 없네요. 소용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하이테플러 있어도 저글링 두 부대를 한 부대 싸우면 한 부대가 절대 이길 수가 없죠. 네. 아, 물러섭니다. 같은 종목 싸움에서 주력전을 피한다는 거는 이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이경민 선수는 여유가 있으니까 또 질름 한번 해서 또 한시 쪽으로 특공대 보냈죠. 네. 그렇죠. 아니, 이거는 뭐 한 부대가 더 차이가 나네요, 지금. 한 분에 반 두 분에는 차이 나는 것 같은데, 왜냐면 네. 후원 면적도 있거든요, 이게. 아, 그럼요. 계속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브로브 14개 정도 씻어두고만 없어두고 됩니다, 이경민은요. 야, 김재현 선수는 이렇게 싸워주면서 멀티가 부서지는 모습을 안타깝죠. 네, 못 막아요. 자, 기존 막 여러 장면에서, 아, 이경민 선수가. 오랜만에 좋은 경기 보여주는 쪽으로 결과가 그렇게 지어질 것 같은 느낌이 네. 듭니다. 전략이 좀 빛을 발했어요. 이제 업그레이드가 지상군 업그레이드가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업그레이드가 아무리 잘 되어 있어서 양에서 밀리게 되면 업그레이드 빛을 못 보는데 또 폭발 게이트를 통해서 양을 불려놨기 때문에 이경민 선수 이 두 가지의 선택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다리 넘어가도 그만 안 넘어가도 그만 여기 조여놓고 셋이 밀어도 돼요. 자, 예비대 와야죠. 야, 11시에 다크는 다시 또 움직이고 있는데 근데 김승현 선수가 지금 만질 수 있는 유닛이 이 다크밖에 없죠. 네. 자, 이러면 스톰을 그냥 뿌리면서 들어가는 그런 소모전 그런 거를 해줘도 되거든요, 이경민 선수는. 자, 스톰 뿌릴 때면 뿌려봐요. 아니면 그냥 질럼바 셋이 쪽으로 달려가서 셋이 멀티를 파괴하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때 전투를 잘해주면 되겠고요. 네. 이제 들어갈... 질럼바 그냥 셋이 쪽으로 달려도 돼요. 네. 오, 하이템 불러. 이거 이 정도면 무한 스톰인데요? 아, 코닉이겠죠? 자. 아, 이런 것도 이거 완전 진짜. 뭐죠? 루미나렌가 봐도 있지 않습니까? 뭐 전기 이렇게 빛나게 하는 거. 청계천과 왕자가 있는 걸 그 정도로 찍었네. 하얀 전기예요. 네, 완전히 지금 거의 크리스마스 쇼하고 있어요. 어쨌든 지금 트리급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빛나기가. 웬만해서는 이제 뒤집어지기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인데. 야, 이거는 스톰이 제대로 작렬한다고 하더라도 김승현 선수가 센터 쪽으로 나오는 건 불가능해요. 네, 그냥 들어갑니다. 집에서 맞았대요. 네, 다이언 스톰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경민 선수의 물량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그냥 어택당만 하더라도 비는 수준이에요. 네. 양쪽으로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들어갑니다. 여기는 심장부거든요. 완벽한 포메이션 질러 답장 세우고 그 뒤에 악한 그냥 공을 멀리서 던집니다. 간간히 떨어져주는 사이언 스톰. 스톰이 많아도 지금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경민 선수가 저기에 100% 잡았어요. 네. 아, 확장으로 극복해보려고 했습니다만 취해지 이경민이 컨셉이 있는데 바텀 통하고 그리버 폭발 게이트 그리고 그 다크로 프로브를 상당히 많이 잡아주다 보니까 중후반에 자신감이 있었어요. 유닛을 폭발시켜서 내가 센터에서 무조건 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를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화이트 스파크도 역시 궁진만 만나면 그동안에 부재한 선수를 그냥 불을 털어버려요. 그렇죠. 김승현 선수가 로보틱스를 빨리 올려주면서 이경민 선수의 다크테블러가 무의리 돌아가는가 싶었는데 그래도 센스 있게 계속해서 중간부가 다크테블러가 들어가서 크롭을 썰어주고 그리고 앞마당을 딱 제대로 돌려주면서 싹스 이게 멀티까지 돌려주고 폭발 게이트. 이경민 선수가 오늘 상당히 전략적인 움직임이 좋았네요. 네. 김승현과 싸웠던 이경민. 아, 그동안 부진했습니다. 최근에 뭐 연패 중이었고 4연패. 하지만 토스전은 괜찮았다. 아, 그 토스전은 5경기만 딱 떼어놓고 본다면 이경민
감 좋아요. 그렇습니다. 이번 경기 테마 제대로 정했고요. 반면에 김승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다크 템플러에 프로가 많이 상했다고 한다면 쫓아가는 입장인데요. 쫓아가는 입장에서 상대와 똑같이 캐논 건설하고 그리고 상대와 똑같이 견제를 만약에 서로 견제를 안 한다고 한다면 좀 많이 밀리는 감이 있는데 좀 김승현 선수가 무리수를 두더라도 다크 드랍이라든지 하이템플러 견제를 좀 해줬어야 되지 않았나. 예, 교골한적이지만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네. 아, 타이밍상 다템피해 많이 안 입을 줄 알았거든요, 저는. 예. 이게 근데 다템피해를 이제 그냥 가만히 있는데 입게 되면은 그거는 불리한 상황인데 맞견제를 들어갔단 말이에요. 저는 너무 아쉬운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캐논이 두 개가 완성되기 직전에 이거 하나는 이제 파괴를 해줬거든요. 그리고 이제 4드라군이 있었고 이경민 선수는 원캐논에 2드라군이 있었는데 그때 체력 빠진 드라군 때문에 김승현 선수가 들어가는 선택을 안 했습니다. 체력이 있는 드라군을 앞세워가지고 왼쪽에 있는 원캐논을 파괴하고 나와서 또 적극적인 드라군 컨트롤이 나왔으면은 그게 진짜 사소하게 되게 미세한 그런 컨트롤 순간적인 1초 2초가 그걸 놓치지 않는 게 진짜 더 큰 프로게이머로 이제 성장하는 지름길이거든요. 그럼요. 그렇죠. 포르터 선수들이 캐논을 부대지형을 해가지고 에너지 없는 드라곤을 강제 어택해주는 그런 컨트롤은 잘 하지 않거든요. 뭐 저그 선수들이 성급 콜론을 부대지형한 다음에 마린을 1.4 그런 건 해주는데 그런 부분에서 김성현 선수가 좀 더 했으면은 뭐 더 나은 상황을 만들 수도 그렇죠. 있었겠죠. 네. 어떻게 보면 무리수죠 그거는요. 네. 네. 이때는 한 2초 이상의 그런 시간이 주어졌는데 어쨌든 약간 아쉬운 경기였습니다. 김승현 선수. 네. 자 이렇게 해서 웅진 최근도 아이템 만나면 3연패 중인데 오늘 4연패까지 찍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진한 거로 치면 아이템이 훨씬 더 총체적으로 부진했었는데 자 오늘 훈을 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건지. 그런데 자 웅진 이렇게 어려울 때마다 자 웅진의 구세주 CJ의 메시아 김정우가 있다면 웅진 역시 김명훈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김명훈 선수가 이번 시즌 12승 4패로 4승 공동 2위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이 저그전을 극복한 모습을 최근에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경기 한번 기대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김명훈과 김상우의 경기로 잠시 후에 돌아오죠.